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래셋 자산운용 WM 웹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WM 웹세미나를 진행을 담당할 미래셋 자산운용 WM 마케팅 본부 이종경 팀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다들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셨죠? 모쪼록 이런 웹세미나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조금은 피로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기간에 모쪼록 건강관리에 힘쓰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좀 지속되면서 이 경제 질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회 질서를 많이 바꾸고 있는 거를 직접 목격을 하고 있는데요. 일상, 사실 우리의 일상이 지금 변화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매일 우리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스닥을 많이 확인을 하시는데요. 소위 이제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 애플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호재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이제 예상과는 다르게요. 우리의 이제 그런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호재를 맡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좀한발 앞서서 이런 빅테크, 애플, 아마존, 그런 대형 기업들보다 한발 앞서서 좀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 생각할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이런 WM 웹 세미나를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새로운 투자. 저희 회사는 이거를 넥스트 노멀 투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넥스트 노멀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 운영팀과 함께, 이런 넥스트 노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 상황에 따라서 이 화질 상황에 따라서요. 이 화면 하단에 있는 설정창 톱니바퀴 모양으로 있는 설정창으로 화질 조정을 해 주시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인 당사 투자 콘텐츠를 원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웹 세미나 진행 순서는 이 목차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첫 번째. 왜 넥스트 노멀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고요. 이 넥스트 노멀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 노멀이 무엇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리고 좀더긴 투자 흐름 속에서 이런 넥스트 노멀 투자가 여전히 유효할 건지, 그런 하반기 전망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넥스트 노멀 투자, 새로운 투자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좀 관심 많은 어떤 투자 기업들, 어떤 투자 사례들이 발견되는지를 저희가 직접 좀 차근차근 말씀드리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 종목하고는 사실 저희가 투자 권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포트폴리오로 그런 것들을 수십 개 종목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오늘 진행을 해주실 미래에셋 자산운용 글로벌 운영본부 육진수 팀장을과 함께 본격적인 저희 웹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육 팀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글로벌 운영본부 육진수 팀장입니다. 미래에셋 엑스노멀 펀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첫 번째 넥스노멀, 왜 넥스노멀 투자인가? 이 부분을 시작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근본 주제를 넥스트 아마존, 넥스트 애플, 넥스트 페이스북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투자해보자 라고 정해봤어요. 그런 거에는 이제 차세대 다음 넥스트 아마존이 될 거, 그런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투자해보자라는 게 이제 우리 펀드의 컨셉일 것 같은데요. 넥스트 노멀,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이 넥스트 노멀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넥스트 노멀 저희 컨셉하고 펀드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3월 달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이제 제 기억으로 20일 정도 됐었는데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을 하고 세상이 뭐 망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 정도로 상당히 두려운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운용팀이 이제 집중적으로 리서치했던 부분은 과거 주식시장 100년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저희가 두 가지
어떤 공통점을 이제 찾아냈는데, 실제로 한 30번 정도 이러한 이번과 같은 폭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임플리케이션은 이런 급락 이후에 결국은 대규모로 반등이 일어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반등 기간은 달랐지만, 다만 이렇게 코로나처럼 외부 이벤트로 인해서 폭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등 시기도 좀더 빨랐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등 이후에 랠리가 펼쳐지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저희가 가장 주목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 변곡점 이후에는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해서 새롭게 주식시장을 리드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1960년도부터 10년 단위로 끊어서 각 구간별로 주도 테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60년대 니프티 50라고 해서 미국의 주도주 어떤 우량주들이 주가가 올랐었고요. 그럼 70년대는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골드, 80년대는 일본의 호황에 따른 일본 주식시장, 90년대는 닷컴 버블 때문에 나스닥, 그리고 2000년대는 크루드 오일, 그러니까 즉 원자재 랠리가 펼쳐졌었고요. 2010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파항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펀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그럼 2020년 앞으로 10년은 어떤 아이디어가 주도를 할 것인가? 과연 지난 10년의 팡이 지속해서 랠리를 펼칠 것인가?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차트 보시면 보라색 부분이 한 초기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6배 올랐지만 또 올해 초부터 지금 9월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더 올랐기 때문에 거의 원점에서 시작했을 때한 8배, 9배 가량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넥스트 노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생각에는 이 코로나가 중요한 변곡점이고 주식시장과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변곡점인데 그 세상,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인데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저희는 넥스트 노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맥켄지가 정의한 용어이고요. 맥켄지가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부터 코로나 이전 시기를 뉴 노멀 시기라고 정의를 했고 2020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넥스트 노멀 시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펀드 명에서도 차용하고 있고 이미 고유 명사화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탑다운 관점에서 넥스트 노멀 시대의 어떤 그 투자 환경의 큰 변화는 2008년 이후에는 이제 통화 정책이 가장 큰 주류였다면 지금은 통화 정책 플러스 정부의 재정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자유무역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보호무역이 또한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넥스트 노멀 시대의 세상은 크게 저희는 투자 환경이 변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저희 펀드의 컨셉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10년은 뉴노멀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주도주가 빅테크 기업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10년 넥스트 노멀 시대의 주도주 즉 제2의 아마존 애플은 누가 될 것인가가 저희의 핵심 어떤 관심사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빅테크는 투자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빅테크 기업이 지난 10년 동안 보여줬던 성장을 앞으로 또 10년 동안 그렇게 강하게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차라리 지금 현재 한 시총 20조에서 한 200조, 300조 정도의 중형주, 그리고 대형주에 있는 소위 라이징 스타 같은 기업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지금의 아마존과 같이 1000조, 2000조의 시가총액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후보가 더 많을 것이고 더 좋은 베팅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주도주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이젠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 됐는데, 다음번에 다음 세대들, 뭐 지금 한뭐 10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 20살쯤 됐을 때는 정말 아마존처럼 그런 회사들을 발굴하는 그런 기업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진짜 하반기에도 지금 주식이 뭐 상당히 가격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주식 투자 실제 유효한지, 하반기 전망은 좀 어떠한지 좀 잠깐 좀 짚고 넘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향후 한 2년 정도 글로벌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뭐 단기 과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장기간 운용을 해왔지만 1년에 지수 기준으로 한 10에서 15% 빠지는 경우가 통상 한 두세 번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분명히 뭐 시점을 아무도 모르죠.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이제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식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주식이라는 어떤 투자 상품 자체가 전체 금융 자산 대비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장표 보시면 채권 수익률에서 이제 주식률을 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식이 더 유리한 국면인데요. 뭐이 차트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장기 금리가 0.6% 미국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단기 금리는 이제 0%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 투자로 좋은 수익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 달라지는 얘기겠지만 현재 페드의 입장은 마이너스 금리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이제 표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체 금융자산 대비, 그러니까 M2, 그리고 채권, 주식, 뭐 다양한 대체 자산 전체 중에서 주식 투자 비중 자체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 이하 상황입니다. 차트에는 넣지 않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정말 가공할 만한 유동성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 유동성은 어딘가에는 투자될 것인데 주식 시장의 매력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자산 대비해서 주식의 투자 비중도 낮습니다. 즉 수급 여건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텀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S&P 500부터 유럽 시장 기업들의 대표지수의 이익 추정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쭉 하향이 됐는데 6월, 7월에 들어서는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8월부터는 소폭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미 이익의 바닥이 2분기에 형성이 되었다고 보는 것 같고요. 3분기에는 약간 횡보하고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급격한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익 상행의 부분을 저희는 이제 3분기 후반, 4분기로 가면서 충분히 프라이싱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바텀업 관점에서 봤을 때이 테이블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들과 그 종목들의 2분기 그리고 3분기의 매출 성장률입니다. 참고로 S&P 500 기업의 매출은 올해 매출 추정치는 마이너스고요. EPS 추정치는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 수준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존의 그 주도 테마들, 소위 잘 아시는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요런 주식의 대표 주식들은 코로나와 전혀 관계없이 매출 성장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노란색 부분이 3분기 추정치인데 빨간색이 마이너스인데 빨간색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성장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소위 이제 백신 출시가 될 수도 있고 또 코로나가 이제 시간이 가면 결국은 이제 잠재워질 거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이제 컨택트 주식, 전통 주식들도 점차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크게 보면은 주식시장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는 보니까 확실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실 것도 좀 아쉬운데요. 우리가 투자하려는 그런 테마에 좀 맞는 기업들이 확실히 좀 이익 성장이나 매출 성장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식이 상대 매력도가 좀 높아진다는 거. 그런 부분은 이제 하반기에도 한번 저희가 주식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유효할지 한번 보시면서요. 근데 뭐 펀드는 항상 또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 근데 이제 긴 흐름상에서는 이런 투자가 여전히 유효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그런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